속도 여행 정보를 좀더 상세하게 하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3년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영상 촬영한 시기를 보면 보통 영상을 바로 올리기 때문에 1개월 전이니까 이 영상은 아마도 대략 12월 말쯤에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여기는 쿠콕 둔동항인데 지도로 보면은 둔동항이 어디 이렇게 지금 쿠콕에 항구가 있고 지금 보면 이쪽이 딩까오 사원이라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딩까오 펜플이라고 이렇게 항구 옆에 항구가 있고 항구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셀 후쿠오크 호텔 앤 스파라고 약간 배 모양의 디자인을 한 한국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시셀 후쿠오크 호텔 앤 스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쪽이 그융 트란 흥다오는 베트남의 유명한 장군 이름인데 그 장군 이름을 딴 거리가 베트남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꼭 메인 여행자 거리에도 트란흥다오 거리가 있는데, 듄이라는 거는 거리라는 뜻입니다. 듄, 포, 거리라는 뜻이고, 여기 보면은, 조, 시장이라는 뜻이고, 댐 하면 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댐 꼭 하면은 야시장. 야시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오징어 배, 이쪽에 항구에는 그 선셋 투어를 할수 있는 이쪽에 한 4시에서 5시에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선셋 투어를 할수 있는 배들이 정박돼 있고 어선들은 베트남 어선들은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배들이 지금 강에서부터 이렇게 바다로 나가고 있는데 이강 전체가 항구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들이 이강 전체 곳곳에 정박돼 있고 이강 주변으로는 어촌 마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다리를 그러니까 여기 다리를 건너가면 바로 옆에가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로컬 시장이 있습니다. 오케이. 요 정도 지역이 로컬 시장. 조금 수산물이나 채소, 기타 여러 가지를 사기에 좋은 것입니다. 다시 여기 지금 아까 보았던 딩까오 사원 앞에서 둔동항을 찍은 영상인데 지금 여기 우측에 보이는 배들이 바닷가 투어 롱비치 쪽에서 북쪽이나 아니면은 저녁 선셋 투어를 주로 하는 배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으로 보면 어선들이 정박돼 있는데 그 사이로 강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강 왼쪽으로 들어가면 시장이 있고 다리가 나오게 쭉 들어가서 강이 약간 그 동쪽 방향으로 쭉 이어지고 그 강의 상류에는 흑곡의 수원인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조금 더 지도를 통해서 보면 아마 북극의 어떤 지형을 좀알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강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강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이 강의 지류를 따라서 좀더 올라가면, 여기 보면은, 듄동 레이크라고 여기 있습니다. 듄동 레이크라고. 듄동 레이크라고 여기로 있는데, 이 강의 아마 지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아니면 이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둔동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리고 이강 자체가 북극의 식수원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주로 이쪽은 다 산악지대고. 그리고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보면은 공항에서부터 이 트라눙다오까지 거리.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후쿠오카 공항인데, 공항에서 여기 내려가지고 이쪽에서 나가서 여기에서부터 이 라인, 이 한국까지의 이 트라눙다오 거리 주로 한 대략 여기 지금 요쯤에 아마 좀 유명한 호텔들이 좀 있는데, 요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아마 메인 관광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체는 트란흥다오라는 거리인데, 이 메인 관광지에 관한 기본적인 어떤 영상을 리뷰를 한번 2차에, 지금은 1번에는 지금 여기 항구 쪽을 지금 리뷰를 했고, 1번. 두 번째는 트라눙다오 거리를 좀 나누어 가지고 영상을 활용을 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영상으로 가서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비교적 날씨가 좀 좋은 날 찍은 영상인데, 지금 바람이 약간 동풍이 불고 있는. 약간 나오는 대로. 베트남의 그 전통적인 어선 KG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그배 번호가 쓰여 있는데, 목선이 주로 이용이 됩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